안녕하세요. 웬디입니다. 오늘은 짧은 머리를 이용한 디스커넥션 테크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쪽에 템플을 중심으로 하여 트라이앵글 섹션으로 뒤에 크라운 포인트로 와서 반대쪽 템플까지 연결시켜줍니다. 트라이앵글 섹션을 먼저 등분하였는데요. 기준점을 템플로 하여서 뒤에 크라운 밑에 포인트로 연결하여 앞쪽 템플로 섹션을 나눠줍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을 자, 이어 귀의 다이아그널 섹션으로 일단 기장을 남겨놨는데 이때는 모량이 너무 얇거나 아니면 점프됐을 경우에 그 무게감을 보완시킬 수 있는 디스커넥션 테크닉의 하나입니다. 두상에서 몸이 두상을 따라서 움직여줍니다. 커트가 진행되면서 오버 다이렉션이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비주얼적인 밸런스를 확인하면서 커트를 진행해 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자, 앞쪽의 기장은 뒤에 머리랑 연결하지 않고 새로운 가이드로
포인팅을 하면서 커트선이 너무 무너지지 않게 기존의 쉐입을 그대로 살려줍니다. 앞에 기장은 귀에 꼽을 수 있을 만큼의 기장을 유지시켜주면 기존에 있는 기장을 크게 자르지 않고 앞쪽에 무게를 살짝만 제거시킵니다. 귀 부분은 들어서 포인팅으로 끝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밑에 머리를 정리하신 후 위에는 5대5 섹션으로 나눠주신 다음 이어투이어 섹션으로 분리시켜 주겠습니다. 자, 위에 머리는 밑에 있는 머리와 연결하지 않고 기장을 새롭게 선정해 줄 것입니다. 먼저 버티컬 섹션. 반대쪽 피봇 섹션으로 그 전 섹션으로 오버 다이렉션을 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섹션이 진행되면서 오버 다이렉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밸런스를 눈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쪽으로 진행되면서 기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같은 기장으로 계속 연결해 줍니다. 앞쪽은 버티컬 섹션으로 같은 방법 그 전 섹션으로 오버 다이렉션을 해줍니다. 섹션 오버 다이렉션을 하면서 반대쪽으로 너무 많이 당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드라이가 끝난 후 질감 처리를 시작하겠는데요. 일단 이 위에 있는 끝선을 중심으로 밑에 있는 머리를 부드럽게 제거시켜 줄 것입니다. 먼저 버티컬 섹션으로 아까 머리 잘랐던 거와는 달리
섹션을 밑으로 잡고 맨 위에 기장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포인팅으로 끝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때 밑에 있는 기장이 길 경우에는 조금씩 잘라줘도 더 선이 부드럽게 나옵니다. 밑으로 잡고 끝에 있는 코너를 잘라줍니다. 다시 포인팅으로 끝을 부드럽게 연결시킵니다. 쪽에 가르마의 반대쪽에 무거운 부분은 섹션으로 2등분을 하여 안쪽에 먼저 질감 처리를 하고 위쪽으로 진행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절대 앵글을 들지 않고 앵글을 내리면서 선을 밑에 있는 디스커넥션과 비주얼 쪽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위쪽에 무게를 정리한 후 위쪽에 머리를 내려 이때 여기 있는 짧아지는 머리를 짧게 자르지 않도록 앵글을 내려서 질감 처리를 진행시켜 줍니다. 반대편 질감 처리를 진행하면서 길어진 부분의 기장을 조금씩 잘라줍니다. 길어진 부분의 기장을 자르고 내려서 포인팅으로 정리합니다. 사이드의 질감 처리를 정리하신 후 가르마를 기점으로 앞머리를 들어서 포인팅으로 정리해 줍니다. 마무리 단계로 앞머리를 자르겠는데요. 조그마한 트라이앵글 쉐입으로 가르마를 기점으로 해서 오버 다이렉션에서 끝을 길게 떨어뜨립니다. 올봄에 추천하는 짧은 디스커넥션 테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